진한 국물에 쫄깃한 닭고기가 한가득 겨울강추위도 잊게 만든다는 뜨끈한 닭곰탕. 닭곰탕 나왔습니다. 펄펄 끓네요. 7년째 저렴한 가격으로 종로구 일대에서는 소문이 자자하다는 초저가 닭곰탕. 저렴한 가격은 물론이고 뚝배기 가득 담긴 살코기와 진한 국물로 명성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숟가락을 가득 덮을 정도로 큼지막한 살코기. 야무지게 한 입만 성공. 양은 또 얼마나 많은지 손님들 숟가락 한 구멍을 멈출 수 없는데요. 그런데 물가 비싸기로 소문난 서울 중심가에서 초저가가 가능한 건가요? 아, 여기 지금 7년째인데 가격이 똑같아요, 옛날하고. 이거 한 그릇에 5,000원도 안 해요. 에? 5,000원이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마사고 PD 출동해야죠. 얼마인데요? 4,000원이에요. 와!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닭곰탕의 놀라운 가격. 뚝배기 닭곰탕의 단돈 4,000원. 커피 한 잔도 5,000원에 달하는 요즘. 두 그릇을 먹어도 단돈 8,000원인 초저가 닭곰탕. 야,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고기도 많이 들고 이 가격에는 딴 데 가서 찾을 수가 없죠. 지금 여기는 밥도 이 가격 다 포함된 가격인데 이런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영양 만점 흑미밥에 주인장이 직접 담근 깍두기, 배추김치까지 포함된 가격이 단돈 4,000원이라는 사실. 밥이 1,000원인데? 흑미밥도 맛있어. 아우, 고기가 커서 올라가지도 않네요. 저렴하다고 양이 적을 거라는 편견은 이곳에서는 잠시 접어두세요. 어우, 고기 많은 거 봐. 정말 보약이네. 맛있다. 아, 닭고기 결이 그냥 살아있죠, 그냥. 살아있고 쫀득쫀득하니 결이 살아있어서 부어요, 그냥.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그냥.